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재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고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르고 그냥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개구리 같다. 아동인구, 유소년인구가 준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결국은 앞으로 줄 것이다라는 뜻이고 이 사회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사회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저출산 시대, 특히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가구 규모가 축소되고 양육권을 보호하지 않는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아동 돌봄과 교육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 존폐기로에 놓인 영유아 시설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 알아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요양원.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현재 많은 노인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요양원이 아닌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 네. 25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는 유혜련 원장.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셔. 이따 식사도 많이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과거엔 대기표를 끊어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자 어린이집 회원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95명 다 차 있었거든요. 근데 한 해에 한 10명씩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점차 줄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될까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또 는다고 하니 방법은 어쨌든 노이자 시설을 바꾸는 게 좋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원은 같은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이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는 놀이터였어요. 아이들 실내 놀이터. 실내 놀이터를 만든 지 1년 만에 제가 문을 닫게 된 거죠. 부엌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부엌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전부 실내 놀이터였고 이쪽으로는 전부 교실이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그 자리가 원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년이 아이들이 급속도로 주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없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재작년 그 시기가 아이들이 완전히 주는 시기였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했던 육아용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주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현재 교실은 병실이 됐고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은 노인을 위한 물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성 봉담 지역만 한 40개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30개밖에 없어요. 2년 사이에 지금 문 닫은 원이 10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 문 닫을 원도 제 근처에 있는 원들 중에 문 닫는 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가 많아 원화 모집이 비교적 수월했던 도시에서조차 어린이집 폐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들 역시 폐원 위기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뭐 언제쯤 없어요? 한 세 달, 네 달? 그래도 좀 있었는데요. 한 몇십 명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이 학원 일을 오래 했지만 자꾸 애들이 주는 거는 저도 많이 체감을 하고 일단 신입생 이제 새로 이제 애들을 1학년 애들을 받을 때 옛날엔 세 반, 네 반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두 반 정도. 같은 지역에 있는 이 어린이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개원한 지 11년이 넘었지만 정원 미달로 올해 6월에 폐원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에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 노인시설이 들어서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또한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며 애견 유치원이나 애견 숍으로 업종을 바꾸는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이 낳는 부부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는 출산율 쇼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7년까지 한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한 명 아래로 내려온 후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아래로 떨어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각종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출생아 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합계 출산율이 0.7명일 경우 총 인구를 예측한 결과 2040년 총 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보다 268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The effect of a population age structure which will become very aged quite quickly unless the birth rate recovers. The ratio of older people who consume to younger people who produce will become very unfavorable.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면서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인구, 유소년인구가 준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결국은 앞으로 줄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인부양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제나 연금이나 뭐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이 사회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사회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닫고 유치원을 닫고 관련 산업들이 붕괴가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테고 그리고 지역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현재 저출산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영유아 시설입니다. 서울만 해도 해마다 어린이집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시설의 폐업으로 보육체계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이제 폐원 규모가 큰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0개 정도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만 합쳐도 어린이집이 한 1,000개 정도가 폐원을 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될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사실 더 이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고 싶은데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회적 지원의 첫 번째가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가기도 좋을 것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같이 젊은 부모들이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사회, 아동 돌봄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경로당 건물 2층은 청소년이 사용하던 공부방이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그곳이 지금은 색다른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보호자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때 급할 때 저희에게 적어도 한 시간 전에만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곳에 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또는 보호자님들이 갑자기 아프실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치료 잘 받고 오시는 동안 저희가 아이를 돌보고 있고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긴급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저도 저희 아이가를 키웠을 때 워킹맘이어서 사실 긴급 돌봄이 되게 필요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멀리 계시다 보니까 항상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모두가 다 그 아이를 양육했던 부모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모두가 주방은 또 가봤더라고요. 음식을 해본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 두 가지를 살려서 아동 돌봄과 반찬 봉사 두 가지의 이 사업을 지역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포맘터가 생긴 덕분에 맞벌이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끼니 걱정 없이 음식을 배달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외로 사각지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저희처럼 뜻이 맞아 살 수 있는 공동체. 저는 뭐 아이를 뭐 몇 명 나면 얼마 줘가 아니라 첫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정책에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 지역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기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결성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영유아 45명을 돌보고 있는 이 어린이집은 종교시설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이 지역엔 어린이집의 설립이 필요했고 그런 상황에서 종교시설의 협력과 구청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금과 같은 아동돌봄시설이 마련됐는데요. 개원하면 보통 한 30억 정도, 45명 정원을 하려면 3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가요. 근데 마침 여기가 교회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1층에 그런 공간이 또 목사님께서 그 공간을 내어주신다고 하시고 하니까 그게 맞아가지고 교회랑 같이 절충해서 여기다 구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된 지도 어느덧 7년째, 종교시설과 한 공간을 나눴으며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주일에는 저희가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실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야외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데요. 대신 종교시설의 넓은 강당을 활용해 실내 놀이터로 사용 중입니다. 50인 이상이었을 때 놀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45명이라서 놀이터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간 공간들을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교회 공간들을 다 내어주시기 때문에 부모 참여 수업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 3층 같은 경우는 강당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음악회 이런 곳들을 그런 공간들에 대한 그런 되게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여기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역시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렇지. 내일 만나? 어린이집 안에서만 활동을 하면은 조금 작은 그런 규모의 활동만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좀 이제 교회도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신체 활동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좀 무더운 날에도 실내 체육관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아동 돌봄 시설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의 종교 시설을 활용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련하자는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종단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종교시설이 종교활동만을 하는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널리 쓰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확대가 되고 공개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라북도 익산의 한 전통시장. 매일같이 아이들의 소리로 막자지껄합니다. 시장 한편에 위치한 이곳은 공동육아 나눔터인데요. 공동육아 나눔터에선 영유아를 위한 성장발달 프로그램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학습 등 연령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초보이다 보니까 허둥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곳에서 상담을 통해서 육아에 대해 육아 정보도 알게 되고 어머님들이 육아 공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급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저희는 품앗이가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아이들을 챙기면서 안전까지도 걱정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놀거리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의 참여도 높습니다. 여기 오면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또 재밌는 활동들을 해서 좋아요.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뭐가 어떤 점이 재밌게 놀지? 체육할 때가 재밌어요. 2011년에 문을 연 후 지역 주민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 올해에만 약 6,500명의 학부모와 아이가 이곳을 이용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하니까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하고 이제 그런 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와서 선생님이나 이제 아니면 다른 이제 엄마들 이제 통해가지고 배우고 같이 하고 제가 혹시라도 일이 있어서 혹시 못 보거나 할 때도 같이 보고 하니까 그런 게 가장 좋았어요. 사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외에 돌봄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역 주민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따뜻한 돌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 네. 아이고, 뭐야 이게. 오, 그래,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만두를 세 개나 받으셨는데. 글쎄요. 이렇게 많이 받. 이거 어려워. 글쎄요. 너무나 그냥 감격스럽네요. 아 여기 뭐 어르신들 많이 오시나 봐요. 네네. 여기서 많이 놀고 그래요. 사랑방처럼. 주로 어른들만 찾았던 전통시장이 아이들로 인해 더 활기가 생겼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아 좋아하죠. 다 애들도 요즘에는 애들도 어디 가도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는 좋죠.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마워요. 엄마가 행복하면은 아이가 아이의 육아가 행복해서 본인들도 모르게 아이를 더 낳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든다고 해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공동육아 나눔터이고 이 공동육아 나눔터가 더 많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도 저출산에 조금 더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원 지원, 다자녀 혜택을 비롯해 돌봄교실 등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한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이슈되고 있는 것은 유보통합입니다. 예전부터 아동 돌봄에 대한 운영체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가 뜨겁습니다. 교육정책은 교육정책,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정책 이렇게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게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돌봄이나 교육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정책도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 돌봄 정책은 영유아 대상의 돌봄 정책하고는 또 달라요. 교육적인 요소가 더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계되어야 되는 정책들이 연계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와 유소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돌봄 체계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폐원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도 다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국가를 만들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 돌봄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우리나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 뭘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에 맞게 그런 정책과 서비스가 도입돼야 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이미 들어섰다. 조금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좀 세세하게 좀 세련된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돌봄 체계, 그다음에 가족 친화 기업 확대. 이거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사회적 돌봄 체계는 국가가 자원을 투입을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좀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사회로 여러 분야에서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가 변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든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죠.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분담하자라는 그런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의 기회로 이 위기가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맞춰라. 하나, 둘, 셋. 오.